안녕, 초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태입니다. 어깨입니까 이번에? 네. 네. 어깨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가 뒤로 손을 잡아서 이렇게 눌러줄 건데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말린 채로 하면 소용없어요. 펴주시고 지그시 당기세요. 됐나요? 자, 그 상태에서 고개는 오른손하고 있으면 왼쪽을 봐주세요. 그리고 고개까지 내려줍니다. 많이 안 당겨주세요. 너무 과하게 당기지 네. 마시고 고개를 이용해서 같이 늘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호흡하면서 계속 늘려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뒷면 여기를 네. 늘릴 건데 이렇게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흉내만 이렇게 내고 있어요. 걸치고 있어 팔을. 제 이유가요? 어떻게 알지? 이게 걸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체육시간 이루고 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를 밀착해서 귀랑 어깨 멀리하고요. 그대로 쭉 몸에다 붙여보세요. 아, 밀착해서? 자, 얘가 이렇게 들리면 안 돼. 내리세요. 그치? 네. 그러면 여기부터 해서 쫙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고개 따라가지 않게 정면 보시거나 살짝 반대쪽 봐주시면 더 좋아요. 좋습니다. 마지막은 앞면. 뒤로 깍지를 낄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려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네. 이게 아니라 쫙 펴주세요. 이렇게 잡아서 깍지. 최대한 가능한 만큼 밀어서 올려주시면 좋아요. 그쵸? 이 많이 하는 동작이죠? 네, 많이 하는 동작. 어깨뿐만 아니라 우리 굽어진 등, 가슴 이런 거를 펴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 아는 건데, 이거 다 봤던 건데,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안 하거든요. 그쵸. 선생님도 이 동작을 많이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정확한 동작이 아닐 수도 있고 자주 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서도 가능한데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그럼요. 앉아서 어디서든지 여기만 쓰니까. 그냥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다 끝나시면 이 뻐근한 어깨 앞뒤 옆으로 네. 다 늘렸잖아요. 그대로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는 스트레칭을 또 해주면 좋아요. 아, 이거 이렇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안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 외회전시키는 움직임을 해줘야 여기가 편안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하긴 뭐 돌리라 그러면 다 이렇게 돌려요. 대체로 다 앞으로 돌립니다. 네. 근데 발상이 전 아니에요. 뒤로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요. 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거라면 네. 자, 이건 어디를 푸는 거였다고요? 뻐근한 어깨. 네, 뻐근한 어깨를 푸는 스트레칭.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거북목 스트레칭, 거북목 방지하는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보다 보면 자꾸 목이 이렇게 나오는 현상은 거북목이라고 해요. 이게 나중에 고정이 되면 아주 보기 안 좋은 체형이 될 수 있고 목에 통증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는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저잖아요, 저. 네. 저 옆에서 보면 거의 이게 원신처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쵸. 여러분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아봅시다. 거북목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세요. 허리를 다 세우세요. 이 상태에서 턱도 이미 빠져있던 거를 조금 당겨줄게요. 여기서 팔은 가슴편에서 편안히 내려놓고요. 사선으로 다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그대로 고개 돌리시고 머리를 잡았어요. 쇄골쪽으로 호흡을 내뱉으면서 쭉 내려줄게요. 후. 그대로 10초 이상 늘리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네, 10초. 그리고 반대로도? 반대쪽도. 네, 10초. 가져와서 올리고 10초. 네. 자, 그 다음 사선. 앞쪽 사선인데요. 쇄골을 잡아주세요. 어깨 뜨지 않도록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쭉 넘긴 상태에서 반대쪽 귀랑 어깨가 가까워지게 돌려줄게요. 이 상태에서 10초 이상 호흡하면서 늘려줄게요. 그리고 반대로도? 네, 반대쪽도. 도전! 해보겠습니다. 허리 펴고 허리 펴고 턱 당기고 턱을 당기고 펴고, 가슴 펴고 그쵸. 사선 네. 바라보세요. 사선 네. 잡고 내리세요. 쭉 그쵸. 더 가야 돼요. 힘 풀면서 내쉬는 호흡에 더 내리세요. 쭉 오케이, 좋아요. 반대쪽이요. 반대쪽. 네. 네, 사선. 기대보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자, 턱을 좀 더 쇄골로 돌려주세요. 잘해야죠. 이것만 몇 번인데. 앞을 보지 않게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늘려야 돼요. 이렇게 얘네 멀어지게. 와. 돌아오시고 사선 해볼게요. 이제 정면에서 쇄골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 여기 이건가요? 잡으세요. 아. 자, 이거 국회에 대한 그 느낌으로 네, 잡으셔서 뜨지 않게 누르신 상태에서 목 뒤로 쭉 당기고 반대쪽으로 돌리세요.
아니 이거 진짜로 거짓말하니까 이만큼 늘어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턱을 쭉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슴을 더 펴주려고 노력하시고 어깨들을 아, 또 이거... 10초간 반대쪽도 해볼까요? 들어와서 쭉 잡고 잡고 쭉 넘겨주세요. 사선으로 돌려 오른쪽 키랑 오른 어깨랑 가까워지게 하시고 턱은 앞에서 더 들어주세요. 뒤로 쭉. 아 초선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아주 너무 가깝습니다. 이렇게 밀어주세요. 얘는 뜨지 않게 누르시고 잘하셨어요. 아 네 지금까지 거북목 방지 스트레칭이었습니다.